소규모 대중음악 공연 지원 라이브 온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희는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재즈 음악을 지향하는 SJ 밴드라고 합니다. 여러분들이 사실 노래가 없으면 조금 재미없다, 지루하다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,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뭐 퍼포먼스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좀 편곡 그걸 통해서 저희가 라이브에서 많이 그런 부분들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들려드릴 곡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만든 곡인데, 아주 스무스 재즈하게 연주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안녕하세요. 저희는 조문금 밴드입니다. 밴드. 너무 안 맞네. 다시 해볼까요? 하나, 둘, 셋. 저희는 조문금 밴드입니다. 네, 아르랑 TV 라이브 온 시청자 여러분들 처음으로 뵙겠습니다. 네. 저희가 여기를 출연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. 네,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고 계신데요. 네네. 네네. 정말 감사드립니다. 뭐 여기서 뭐 길게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? 다음 곡 저희 노래 들려드릴게요. 너와 듣던 음악 들으며 걸어가고 있는
표정은 밝게 웃는데도 슬픈 듯한 너의 뒷모습에 미안해 너의 말이 다 맞네 전화가 떡이 생긴다 괴물 부르면 아버지와 네 엄마가 나를 수백 번 넘게 살렸단다 잠깐 이건 내가 생각한 게 아니야 이런 말을 안 하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개미가 나은 걸 멈춰 이런 말을 하려던 게 아니야 생각했던 대로 말은 나오지도 않고 더우해야 할 걸 머리로는 알아 나의 문제는 그 정도로 짚어라 부질없는데 사소한 이유로 다투고 있어 이럴 게 아닌데 너와 내가 싸워봤자 뭐해 우리는 같은 편이잖아 저 잠깐 이건 내가 생각한 게 아니야 이런 말로 너를 울린 사람이라면 차라리 개미가 나은 걸 그래 무슨 말하고 싶은진 알아 세월을 비우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뿐인데 건강이 안 좋으니까 걱정인 거지 난 말야 그건 안 같이 함께 먹는 게 좋았던 거야 사아라 나의 문제들은 두 정도고 짓고가 부질없는데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잘 보이시나요? 네, 일단 저희 소개를 먼저 좀 간단하게 드릴까봐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저희는 루시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박수. 반갑습니다. 와, 와, 이 롤링홀에서 이렇게 공연을 한지 저는 5년이 됐어요. 벌써. 진짜 많이 됐다. 네, 5년 전에가 마지막 롤링홀 공연이었는데 솔직히 말해서
올림픽홀에서도 해보고 체조 경쟁 뭐 해봤잖아요. 저는 지금까지도 롤링홀 공연이 가장 떨립니다. 지금도 네. 막 그때 생각이 막 나면서 저 고등학생 때, 대학생 때 시절이 막 생각나면서 지금도 엄청 떨리고 있어요. 그렇죠. 아무래도 굉장히 공연의 또 메카였던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유명했던 공간이었고요. 일단 저희가 그 역사적인 롤링홀에서 방금 들려드렸던 곡은 맞네라는 곡이었고 이제 이어서 곡을 또 들려드려 보도록 네. 하려고 합니다.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어떤 곡이죠, 원상 씨? 저희 블루 앨범의 타이틀곡 떼굴떼굴 들려드리겠습니다. 와. 가자. 머리가 어지러워 어느새 해는 쳐있고 난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모르고 사나봐 어지러진 밤에는 지렁도 도착하지 않고 집에 이어 누워 얼마나 잘 수 있나 생각해 변화되지 않는 하루를 견뎌내고 있잖아 다시 하루를 시작해도 숨쉴 틈 없이 세상은 떠나만다 하루 종일 모두 떼굴떼굴 굴러 이대로는 안 될 것만 같아 내일을 그리던 그대로 뒤로 back 하늘에 쫓겨 뭔가에 올린 듯한 말거리 내일이 오길 기대하던 너 이리저리 미치며 마음대로 무엇 하나 되지 않는 하루를 견뎌내고 있잖아 다시 하루는 시작되고 숨 쉴 틈 없이 세상은 떠나만가 하루 종일 모두 떼굴떼굴 굴러 이대로는 안 될 것만 같아 내일을 그리던 그대로 뒤로 back 뒤돌아봐 생각보다 날이 좋았는데 얼마나 많이 다쳤을까 무감각함에 잠긴 것 같아 꿈을 꾸고 싶어 하늘을 보고 싶어 다친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해준 바람 포근한 바람 비를 뒷바람 기분 바로 나도 이제 하루하루 달라 내일은 어떤 날 이 모든 게 저희가 항상 옛날에는 정말 소규모의 공연장에서 많이 공연을 했었는데 또 옛날의 추억을 좀 더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던 무대였던 것 같고 많은 분들께 또 많이 저희 음악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자리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저희 음악을 들려줄 수 있어서
너무나 좋았고 저희도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공연장에서 라이브 공연을 한 것도 처음이어서 되게 새롭고 뜻깊고 나중에는 비대면이 풀려서 같이 만났으면 좋겠고요. 아 오늘 정말 저희가 오랜만에 무대에 섰어요. 그래서 그것도 전 세계에 있는 시청자분들께 저희 공연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. 정말 즐거운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. 저희 조문관 밴드 계속 활동하고 있으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 꼭 감기 조심, 코로나 조심,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희 조문관 밴드는 계속 음악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